이게 정확히 무슨 문제일까? 이게 온도 편차가 심해서 그런 건가? 처음 날 때 그게 그 습도 때문이에요. 습도가 낮아서? 네, 높아서. 높아서? 네. 너무 낮으면 쪼그라들고 높으면 찔개진대요. 안쪽이네. 살았어? 아 이제 까야 될 거 대충 느낌 알겠다. 네. 그러니까 얘도 내가 지금 딱 튀어날 거 같은 거만 고른 거거든. 여기까지 그래도 지금 다섯 마리 살렸지 지금. 네. 이거 면봉으로 빨리 닦아줘. 코만 벗겨주면 되고 바로 휴지에 다리 펼칠 수 있게끔 새 휴지 깔아서 걸어 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 돼. 다음에 이 몸에 묻은 거나 이런 거는 천천히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걸을 수 있게만. 절로 가. 오케이 이렇게 걸어가야 돼.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친구가 얘가 입을 벌리는데 숨을 쉬다가 말다가 그러네.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쬐줬는데 다 잘 살았습니다. 그나마 지금 얘네 두 마리도 잘 살았어요. 얘네들은 알 부화하는 날짜가 하루 이틀 꼴로 거의 다 겹치기 때문에 지금 다 꺼내주고 있습니다. 이 친구도 지금 태어난 지 한 10분도 안 된 친구인데 그래도 다행히도 숨 쉬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쭈뼛쭈뼛하는 거는 좀 괜찮아질 것 같고요. 이 친구는 방금 태어난 아이고. 와 다행이다. 그래도 이제 케어를 좀 특별 관리를 확실히 해줘야겠다. 움직이는 거죠? 움직이는 거. 얘도 태어났니? 얘도 좀 약한 거 같은데 더 빨리 했었어야 되네. 움직이네. 꼬리 움직인다. 엄청 질겨? 네, 안 찢어져요. 그러니까 스스로 못 떼고 나오지. 내가 영상을 몇 번 찍었었는데 그거보다 역대급인 것 같은데. 살았다. 얘도 코 빨리 닦아줘야 돼. 아이고 다행이다. 코만 닦아줘. 알들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보시면 이렇게 맨들맨들한 게 있고 약간 이런 식 거칠거칠한 애들 있죠? 이 거칠거칠한 애들이 좀 상태가 대체적으로 안 좋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애들 약간 공룡알 같이 생긴 애들 이런 애들은 부화해야 될 것 같거든요. 보시면은 이런 애들이 좀 터진 거 봐서는 튀어날 것 같아요. 움직이지? 그치? 딱 보면 티가 난다니까. 여러분들이 왜 째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진짜 저희가 힘을 엄청 세게 줘서 알껍질을 찢어야지만 태어나는 친구들이에요. 지금 꺼내서 살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몇 마리는 폐사를 했어요. 그래도 몇 마리는 건강하게 잘 나오기도 하고. 얘들 릴리 화이트인가? 네 릴리요. 오케이 그 상태로 가만히 그리고 코만 닦아줘야 돼. 심장 뛰게끔 해줘야 돼. 물 묻혀요? 아니 물 안 묻혀. 코는 안 묻혀도 돼. 코에 있는 점막을 떼주고 걸을 수 있게 무조건 해줘야 돼. 이게 처음에 태어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.
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좀 확률적으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살렸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. 보통 이렇게 급작스럽게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. 이런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도 알껍질을 절대 못 깨고 나와요. 그러니까 못 찍고 나오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저희가 떼어주는 건데, 이런 친구들은 태어났을 때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, 스스로 태어나는 친구들은 심장이 뛰면서 알껍질을 찍고 나오잖아요. 근데 이런 애들은 심장을 안 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마사지로 이렇게 심장을 뛰게끔 유도를 하기도 하고, 점막을 떼줘서 숨을 빨리 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. 아까도 계속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은 친구들을 살렸습니다. 꾸준히 해주고 그냥 계속 따뜻하게 해주고,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은 몸에 피 흐르면서 피가 순환되면서 아마 힘 날 거예요. 지금 심장이 안 뛰어서 그래요. 자, 어쨌든 오늘 껍질이 확실히 질깁니다. 대충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생긴 이런 알들은 보호하기 좀 힘들 거란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고 막 100%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. 조금이나마 만약에 아시고 도움이 되시면은 나중에 이걸 보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총 12개 정도 했는데요. 이 중에서 지금 이 두 마리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정확하게 모르겠고, 살아 움직이긴 하는데 조금 상태가 안 좋고요. 지금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그래도 여기 두 마리랑 저기 두 마리 그리고 여기 한 마리 해서 한 7마리 정도? 한 12개 정도에서 7개 정도. 사전에 죽어있던 애들이 3마리,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움직이긴 하는데 상태가 좀 안 좋은 아이들, 시기가 조금 빨랐을 수도 있고 시기가 좀 늦었을 수도 있고, 그런 두 마리까지 해서 총 12마리 중에서 7마리 살린 거면 그래도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나머지 두 마리도 끝까지 책임지고 최대한 마사지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7마리 친구들도 케어 잘해서 잘 먹이고 끝까지 해볼게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